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개정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장 교수님 발제하신 대로 강제 해산명령이나 또는 해산명령의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방법, 그리고 이 방역단체나 이적단체 등의 활동 금지, 그리고 대체 조직 또는 유사 조직의 금지, 이런 조항들이 다 필요합니다만은 실무적으로 볼 때 한 가지 좀 더 어떤 내용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그것은 산하단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부 또는 산하단체. 예를 들어서 이제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을 해가지고 범민련 남축본부를 해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산하단체들에 대한 통제까지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력을 발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법률은 어떤 명칭이 되든 본부뿐만 아니라 그 지부나 산하단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추가해야 된다 하는 점을 실무를 해본 입장에서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우리 장 교수님 발표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발제문에 보면은 이 반권단체나 이적단체의 개념과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법률에 이적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지금 우리 국가법 7조 3항에서는 제1항의 행위라는 것은 방과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부부 동조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실무적으로 말하는 이적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방과단체 등의 활동 등을 찬양 등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이적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나 또 실무를 하는 분들에게 좀 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용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91년도 우리 국가보안법 개정하기 이전에는 국가보안법에서 이 이적행위에 대한 규정 형식을 반과단체나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 보호 동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찬양 고무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고무 찬양하는 것들은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의 예시들이죠. 기타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면 그것이 이적 행위로 처벌이 되도록 1991년도 이전에는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적행위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적행위라는 말이 정확한데 그 당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반론 제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요. 적의 성격도 갖고 있는 반면 동반자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동반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법리상 또는 가치 체계상 맞느냐 이런 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이적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동반자로 취급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다. 이런 반론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92년도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의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대신에 이제 91년도에 새로 도입된 개념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런 주관적 요건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그곳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성격의 행위들 이것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부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들 중에서도 처벌 안 되는 행위들이 법률상 처벌 안 되는 행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반부가 단체를 이롭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 행위들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1년도 이후에 현행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실무자들은 이적 행위라는 말을 편의상 사용합니다만은 정확한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실무상 필요에 의해서 계속 그 용어를 쓰는 것은 좋지만 법에다가 그 개념을 집어넣게 된다면 다시 옛날에 91년도 이전에 국가보안법이 비판을 받았다 그 부분이 다시 이제 법에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론상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어단체나 이적단체의 개념이나 성격을 명확히 하자는 것은 제가 언제부터 시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시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중간에 끊진 않았는데 좀 시간이 들어서 나중에 네. 뭐 시간이 나오면 다시 한 1분 정도만 나오자고 네.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 국가보안법상의 방부단체나 이적단체 개념이 불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 개정을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판례에 의해서도 어떤 것이 이적단체다 어떤 것이 반과단체라 하는 것은 개념상은 명확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그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개념 자체가 불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입법 형식에 관해서 우리 발제자께서는 이제 특별법 특별히 이제 반과단체 등의 해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그 방안에 동의를 합니다. 합니다만 다만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우리 국가보안법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이런 우회 입법에 대해서 그냥 그 방관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꼼수 입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괜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추진 과정에서는 그 방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